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완전 채식 반대합니다. 요즘 완전 채식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알겠는데요. 글쎄,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완전 채식은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식하면 채식주의자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예. 비건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비건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그 저기 저 바다 건너 저 땅 너머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이 육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비건을 유지하시면서 완전 채식을 하면서 건강을 찾은 분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비건, 완전 채식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야, 이렇게 먹어봐.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잖아. 나는 느꼈어. 너도 한번 먹어봐. 나도 먹었더니 내 몸도 좋아지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갔을 것이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질병의 관점에서 보자면 육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과식이에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 반작용,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먹었던 분들은 육식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밥심으로 살았던 민족이고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여전히 쌀입니다. 쌀 밀가루 소비량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기 많이 먹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뭐 절반 수준 못 미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이 먹어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서 외국에서부터 채식주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사실들 아니면 연구들을 발표하는 논문 아니면 기사, 의학 기사들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채식을 반대를 합니다. 네. 완전 채식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육식이 마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마냥 채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은 부드럽게 시각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채식, 그냥 뭐 단순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채식만 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뭐 그리고 또 동물성 식품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좀 부족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요, 만약에 지금 완전 채식을 하시고 계시다면, 물론 이런 내용도 아시는 분이 완전 채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완전 채식 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번, 예, B12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밖에서 영양제 형태로 충분하게 흡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필수 아미노산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은 동물성 근육이잖아요. 동물성 단백질로 근육이 이루어지는데, 콩, 단백질 있어요. 쌀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섭취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이면에는 몇 가지는 부족해요 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지기 때문에 동물성 근육을 만드는데 조금 느려지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정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꼭 몸에 영양제 형태로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채식이라기보다는 채식주의자들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 정말 동물성 제품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유제품은 먹어도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락토라고 부릅니다. 우유 같은 것들이죠. 치즈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유제품 말고 달걀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생선까지는 먹을 수 있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페스코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다 포함해서 나는 닭까지 먹을 수 있어. 네. 홀로라고 부릅니다. 네. 닭까지는 먹겠어. 아 그러니까 빨간 고기, 뭐 네 발로 걸어다니는 예, 가축들의 고기만은 제한한 거죠.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완전 채식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동물성 단백질 아니면 그러한 비타민류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조금 조금씩 한계를 조금 넓혀가는 채식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채식을 주창하시는 분들의 신념 그리고 또 지구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 몸에 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 동참 대열에서 잠깐만 조금 옆에 나오셔서 건강을 차리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합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걱정에 저는 완전 채식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목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제 충심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이번 표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